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조항조 씨의 노래 때, 네, 때라는 노래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가 구성하고 있는 그런 리듬이 아주 리드미컬하고 그 다음에 내용도요, 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관조적인 그런 입장,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리듬 템포가 한 메트로놈 박자로 108진도쯤 되니까 둔따따둔따 둥짜둥짜둥짜, 네, 이런 어떤 템포 정도쯤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처음 시작할 때, 네,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출발할 때 박자를 놓칠 염려가 있다는 거, 이거를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짝궁짝궁짝궁짝짠짠 낮춰야 할 때, 이와 같이 짠짠 낮춰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짠짠 낮춰야 할 때는 낮춰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러나야 할 때는 물러나야지, 네, 이와 같이, 네, 자 처음 시작하는 부분만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짠 짠 낮춰야 할 때는 낮춰야 하고 물러나야 할 때는 물러나야지. 자, 이게 이제 맞춰졌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너무 딱딱하면 안 되니까 약간 속감정을 얹어가지고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빵, 빵. 낮춰야 할 때는 낮춰야 하고 물러나야 할 때는 물러나야지, 네, 이와 같이 속감정을 사용하니까 훨씬 부드러워졌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노래에 싱크페이션이 굉장히 자주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냐 하면은 낮춰야 할 때는 낮, 네, 여기서 낮자가, 네, 앞으로 당겨져 왔죠. 그래서 낮춰야 할 때는 낮춰야 하고, 이와 같이요. 그래서 낮자가 앞으로 당겨져 오는 이런 리듬을 잘 살려줘야 맛깔이 난다는 겁니다. 물러나야 할, 네, 역시 어디에서 당겨졌냐 하면은 할자가 당겨졌죠. 물러나야 할 때는 물러나야지, 네, 야지 할 때는, 그러니까 지자가 또 당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르고 오르면, 네, 여기서 오르면에서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해주는, 그래서 앞과 뒤를 이렇게 대조를 시켜주는 컨트라스트, 네, 컨트라스트 이펙트. 네, 오랜만에 참 영어가 나오니까 그냥 혀가 꼬여버리네. 컨트라스트 이펙트를 사용해주는 것입니다. 오르고 오르면 끝이 있듯이, 네, 끝이 있지. 여기 흘러가는 그런 음정으로 이동하는 음정이 되겠습니다. 끝이 있듯이, 끝이 있듯이, 네, 이렇게 오르고 오르면 끝이 있듯이 내려올 때도 끝이 있다네. 자, 내려올 때도, 때도 이런 깡충 박자, 내려올 때도 끝이 있다네. 막막한, 네, 여기서는 뭐냐면은 막막하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막 허하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럴 때는 허하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진짜로 허성, 네, 속이 빈 소리, 하하하, 네, 호흡을 이용한 허성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막막 이 두 글자에다가 호흡을 실어서 막막한, 이렇게 해서 허성을 사용했습니다. 끝이 있다네. 막막한 하루하루 힘들다, 네, 여기 힘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당겨서니까 싱크페이션입니다. 막막한 하루하루 힘들다면은, 힘들다면은, 막막한 하루하루 힘들다면은 하늘 한번 보고, 네, 일자 포자도 당겨졌으니까 싱크페이션이 되겠죠. 하늘 한번 보고 힘껏 소리쳐 기회는, 네,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음절 나누기를 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막막한 한 음절, 하루하루 요거를, 네, 한 음절, 힘들다면은 한 음절, 하늘 한번 보고 힘껏 소리쳐 요것을 한 음절, 기회는 한 음절, 누구에게, 네, 이거 한 음절, 다가오는 것 요거 한 음절, 이와 같이 각각 음절을 나눠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훨씬 더 노래 부르기도 쉽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자 연결해 보면은, 네,
막막한 하루하루 힘들다면은 하늘 한번 보고 힘껏 소리쳐 기회는 누구에게 다가오는 것. 예,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달라진 것이 기회는 누, 이 누자가 네, 앞으로 갑자기 당겨진다는 것입니다. 역시 싱크패션이 되겠죠. 기회는 누구에게 다가오는 것.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내게도 그럴 때가 올 거야. 여기서 내게도 그럴 깡총 하는 박자. 내게도 그럴 때가 올 거야. 때가 올 거야. 이거는 독립된 한음절요. 네, 그 다음에 이왕이면 웃고 살면 행복해지고 기왕이면 웃고 살면 즐거워지고. 네, 여기서는 이제 구령구조로 올라가기 때문에 복부의 힘을 120 정도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네, 이왕이면 이면 이. 네, 뒤집는 목이 사용됐네요. 네, 아, 노래가 조금 이렇게 예, 단조롭다 싶을 때는 이와 같이 뒤집는 목을 한 번씩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노래가 훨씬 더 네, 아주 새로운 그런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웃고 살면 행복해지고. 자, 여기서 이제 이왕이면 웃고 살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여기가 음절이 나누어지질 않아가지고 뭐 앞집인지 우리 집인지 담장이 없어가지고 경계가 분명하게 되질 않는 그런 단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에는 음절을 나눠져가지고 이왕이면 웃고, 네, 웃자에다가 네, 액센트를 한번 줌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과 뒤 웃고 살면이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스타카토를 시켜버리면 안 돼요. 이왕이면 웃고 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웃고, 네, 웃자를 한 번 더 다시 시작하는 느낌만 주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웃고 살면 행복해지고. 똑같은 이유로 행,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느낌을 줘야 되겠죠. 행복해지고, 지고 당겨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싱크패션.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뭘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왕이면 웃고 살면 즐거워지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경계를 나눠주기 위해서 음절 나누기. 기왕이면 웃고 웃고, 여기서 경계 나눠줍니다. 살면 즐거 즐거, 여기서 다시 또 경계를 나눠주고요. 워지고 지고 당겨주니까 싱크패션. 네. 기왕이면 웃고 살면 즐거워지고 영원히 힘들 것만, 네, 영원히 힘들 것만 같았던.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힘들 힘들. 네, 여기서 경계를 나눠주는 음절 나누기. 것만 같았던. 네, 여기서는 박자가 짜짜랏 이런 박자가 되게 같았던. 네, 뜬자를 당겨줍니다. 지난 일들도 돌아보면, 네, 여기서 돌아보면 또 역시 경계를 나눠줘야 되니까 지난 일들도 돌아보면 돌아보면, 이와 같이 경계를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추억 되겠지, 아주 높은 고음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지자에다가 복부 힘을 몇 퍼센트? 그렇죠. 아, 120 정도 줘야 듣는 사람한테 한 100% 정도 좀 들리겠죠. 그죠? 그래서 추억 되겠지. 여기는 뭐냐면 지자가 두 박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네, 조금 짧게 느껴지니까 여기서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너무 짧게 되게 되면은 그 어떤 여운이라 그럴까요? 이 여운이 남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작곡자가 여기는 네, 뜻한 바가 있어서 한 소절을 더 늘여놨습니다. 그래서 추억 되겠지 한 소절 늘리고, 그 다음에 그 뒤는 이제 아주 가파른 그런 리듬, 아주 아기자기한 리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네, 이거가 되지. 짜라짜라 짜라짜라 이렇게 되죠. 지나간다, 네, 지나간
네, 간자가 앞으로 당겨지니까 싱크페이션. 지나간다, 간, 또 떨어지면서 활감.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그 다음에 똑같이 같은 리듬 패드로. 지나간다, 네,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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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다. 이와 같이.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네, 지. 네, 뒤집는 목. 금, 이, 순, 이, 순, 이. 네, 숫자 넘어가기 직전에 또 뒤집는 목.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 지금 이 순간.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돌아보면. 이거는 아까하고 똑같은 리듬 패턴인데, 네, 이렇게 음정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돌아보면. 네, 때가 되면 돌아보면 웃는 날 온다. 훈 뒤집고 는날 온다. 그 다음에 오늘도, 늘도 떨어지는 것은 활강. 오늘도 힘차게 어깨를, 어깨를, 네, 어깨를, 어깨를 글자를 당겼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어깨를 펴고. 네, 어깨를 펴고. 자, 그러면 어자 밑에는 깨자의 초성글자인 기억을 받침으로 데려와서 억 되게, 그러면 스타카토가 되게 되죠. 네, 어깨를, 네, 와 같이. 네, 기억, 어 밑에다 기억을 이렇게 강제로 받침을 붙여서 스타카토를 시키고, 그 다음에 뒤에 깨자를 그대로 받아서 어깨 이렇게 되면은 어 밑에도 기억이 있고 깨자에도 기억이 있어가지고 기억, 기억이 서로 중복되면서 스타카토를 만들어내는 이런 발성법, 이런 발음법을, 발성이 아니라 발음법을 우리는 중철 발음법이라고 합니다. 발음법에는 분철 발음법이 있고 중철 발음법이 있고 그리고 연철 발음법, 이렇게 세 가지가 각각 특수한 그런 어떤 사용 목적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것을 그 노래에 딱딱 맞게끔 적용을 해주게 되면 훨씬 노래가 맛깔나게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노래에 뭐 예를 들어서 싱크페이션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목가춤 말이라든지, 네, 그리고 중출 발음법이라든지 이런 음악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야, 이런 것이 뭘까? 나도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확실하게 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 가창교육원으로 오시면은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어깨를 펴고 가족 사진 보며. 네, 가족 사진 보며. 여기서 가족 사진 한음절 보며, 여기서는 바로 분리된 한음절. 그래서 보며에서는 철자를 해주겠습니다. 가족 사진 보며 힘을 내야지. 네, 여기서 힘을 바로 받아줍니다. 가족 사진 보며 힘을 내야지. 자, 여기서 내야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4분음표가 하하하. 네, 두 개 이상 4분음표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지금 세 개가 이어졌죠. 이렇게 될 때는 전부 테뉴토, 테뉴토, 테뉴토 해서 테뉴토 창법으로 써주는 것이, 그것이 네, 아주 좋은 작전이 되고, 네, 노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되겠습니다. 4분음표가 연속되면 전부 테뉴토 창법을 써라. 이 테뉴토 창법은 뭐냐면은 이 배꼽 아래에 있는 이 단전을 헛, 헛, 헛 개수만큼 밀어주는 그런 창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야지 이렇게 각각 각각, 네, 이렇게 세 번을 밀어줍니다. 가족 네, 가족 사진을 보면 안 되죠. 네, 제가 지금 미쳤나 봅니다. 가족 사진 보면, 네, 가족 사진 보며 힘을 내야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간주가, 네, 오호, 네, 오호. 이와 같이 여기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이 그 흐민까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호호호호호호. 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호도 역시 4분음표가 두 개 연속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테뉴토, 테뉴토가 되겠습니다. 네, 호호호호호. 떨어지는 활강. 호, 호호호. 네, 호호호호호. 오호, 역시 떨어집니다. 호호, 호호호, 오호. 그 다음에 오호, 오호, 역시 활강. 그 다음에 호호호, 오호호, 오호, 오호호, 오호호, 오호, 오호호, 오호호. 여기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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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되게 오호, 오호호, 오호호,
호호 하고 이제 뒤에 이제 연주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허밍 부분만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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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네, 이렇게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래를 보니까 아주 리듬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충분하게 뭐 대조 효과라든지, 네, 그 다음에 또 페뉴토 창법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그런 창법들이 많이 적용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모카춤마디라든지 그리고 음젤 나누기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노래를 불러줘야 더욱더 맛깔이 나는 그런 노래가 되겠네요. 자, 특히 가사 내용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뭔가 많이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좋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노래도 좋고, 네, 그 다음에 의미도 참 좋은 그런 노래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조항조 씨의 노래, 네, 때,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은 뭐든지 다 아주 맛있게 과실도 익게 되고 여러분의 노력도, 네, 탱글탱글, 네, 결실이 아주 무르익게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모든 일에 다 이렇게 결실이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